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한 시장인데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특히 최근 비메모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다라고 해서 귀한 분한분또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유영호 선임연구원님 나오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반도체 저도 많이 계속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제 주력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배우고 용어 애호놈은 까먹고 까먹고 네, 그래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우리나라는 주력이 메모리다 예. 보니까 메모리는 조금 공부를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비메모리, 야, 오늘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가끔 이제 신문 보면 비메모리 업체들이 요즘 뭐 M&A도 있을 것 아, 네, 같고 맞습니다.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이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AMD나 엔비디아, 뭐 인텔 이렇게 업체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과연 뭘 말씀드릴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M&A가 좀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이 있고 여기서 제가 저희가 좀 도출할 수 있는 좀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거는 뭐 엔비디아랑 ARM 뭐 많이 들으셨죠? 네. 워낙 핫했던 문제고 그리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랑 맥심 인터그레이트라는 업체 아날로그 반도체끼리 또 합병 얘기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AMD랑 자이링스 또 합병도 있었고 또 마벨이랑 인파이 이렇게 뭐네 가지 정도 크게 굵직굵직한 M&A 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딜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나 ARM은 워낙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는 AMD 쪽 이슈인데요. Yeah. 네. AMD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뭐 굉장히 저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저희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AMD가 그 M&A를 발표를 했을 때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예.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AMD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사실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싸한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죠? 뭐냐면은 과거에 AMD가 인텔의 점유율을 한참 잘 뺏어 왔을 때 예. 2004년에서 2006년도 예. 그때쯤 보시면은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따라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AMD가 아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 예. 지금은 좀 되게 평범한 거긴 한데 CPU랑 GPU를 합친 APU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AT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제 ATI는 라데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완전 망했습니다. 오. 보시면 주가나 뭐 점유율이나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뭐 불도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안 좋은 길을 걷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와 약간 좀 데자뷰 같은 좀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또두 번째 이유는 자이링스가 FPGA에서는 1위하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FPGA에서 2위하는 알테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인텔이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둘의 시너지가 잘 나왔냐? 사실 시장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FPGA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태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저희 거의 뭐 대장급인 인텔 인수하면 좀 뭔가 새로운 시장을 도출해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 별로 뭐 나온 게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사실 AMD라는 업체가 자이랭스 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인텔을 완전히 뛰어넘은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은 R&D 좀 분배가 좀 어설프게 좀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 못하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좀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했던 M&A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AMD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인텔에서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고 기존에 좀 잘하던 콘솔이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 AMD 모습은 별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엔비디아는 떠올리는데 네, AMD는 사실 그렇게 그렇죠. 떠올리지 못하죠. 예.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통신 쪽,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는 뭐 엔터프라이즈 가먼트 이렇게 나누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AMD가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어요. 거의 이제 10% 가까이 좀 점유율을 뺏어왔는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거는 5G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쪽 관련된 이슈가 많죠. 네.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인텔의 점유율을 뺏고 그 이후의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인수하는 자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통신 부분에서는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AMD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약해요. 예. 다른 뭐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확실히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자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스텀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AMD의 부족한 그 부분까지 좀 채워줄 수가 있어서 조금 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M&A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네. 글로벌 금융위기 그 즈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야에서 그때는 M&A가 굉장히 붐업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그쪽 메모리 분야에서 20% 초과 공급 상태에 놓이다 네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는 M&A를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저는 이 오시기 전에요. 네. 비메모리 분야에서 M&A가 잔뜩 있다고 하길래 그때처럼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M&A한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미래 아닙니다. 먹거리를 위한 네. 굉장히 과감한 투자네요. 이번에 합병한 그 업체들을 쭉 살펴보시면 예. 다 각자의 니즈에 맞춰서 좀 긴 그림으로 봐서 좀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약간 어떻게 뭐 공통점이 좀 하나 있는데 네. 하나가 지금 네트워크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단순히 지금 제가 하반기 나왔던 이 네 가지의 M&A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네. 작년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오셔 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네. 멜라녹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 솔루션, 특히 이제 인피니밴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속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 인텔도 말쯤에 그 베어풋이라고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마벨 같은 경우도 인파이 같이 이제 광통신 쪽 관련된 솔루션 업체 또 인수를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M&A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예. 사실 시장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도 나오시고 워낙 좀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어쨌든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이제 약간 단기간 얘기보다는 좀 이제 저희가 한 1, 2년 뒤에 좀 네.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쪽 분야를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가요, 화두가? 저희가 이제 그거를 DPU라고 불러요. DPU? 네. 전 처음 듣는데 DPU가 뭐죠? 그러니까 CPU, GPU, FPGA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떤 게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반도체 쪽은 네. 영어가 너무 많아서 영어 말씀해 주실 땐 천천히 해야 저도 메모를 해요. 네. DPU, 이건 뭐의 네. 약자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약자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 합니다. 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건 근데 뭐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뭐 CPU, GPU, FPGA 다 데이터 처리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뭐가 다르냐? 네. 근데 이 D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보다는 핸들링하는 그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하고 핸들링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처리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값을 도출하거나 계산할 때 예. 사용하는 거고요. 예. 이 DPU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뭐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보호를 해주거나 예. 그런 작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DPU가 화제가 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크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구조를 조금은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클라우드라는 걸 얘기를 한 10년 더 뒤에 15년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네.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제 집이나 오피스나 네. 그 밖에 또 다른 학교에서 네. 그 어디에서도 제 파일을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그렇죠. 열 수 있는. 핵심은 저장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장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다 차단돼 버렸어요. 보안이라는 이슈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네. 아쉬웠어요. 아쉽긴 한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그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개념이 보통 스토리지 쪽 개념이 좀 많이 포커스가 네.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클라우드 하는 거 보면은 예. 이게 그냥 과거같이 스토리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아무데나 여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 실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하고 예. 저희가 그 스토리지를 그 서버를 빌려서 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는 약간 스토리지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면은 예, 마치 웹하드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클라우드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단면이 있긴 한데 이 데이터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그걸 다 저장하거나 자기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친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보통 그래서 그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이쪽 시장을 끌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뭐 저희가 이제 비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이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거와 지금의 그 클라우드가 좀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산 쪽이 좀 많이 강조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좀 새로운 그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속기라는 게 붙기 시작을 했어요. 가속기요? 네. 예. 그냥 말 그대로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는 예. 개념입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이 가속기를 GPU를 이용해서 저희가 예.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그래프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글자가 깨져서 저 네. 그래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분기 매출 추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네. 1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16년, 17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는 거를 쭉 보시게 되시죠. 예. 이때가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클라우드 업체들 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가 거의 맞물린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CPU가 이거를 사실 모두 다 핸들링하기에는 좀 어렵죠. 무리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GPU가 왔었고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같이 저희가 이제 AI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이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 게 나중에 네. 엔비디아의 그 주가 흐름이랑 그려보시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빠졌을 때는 쭉 빠지고요. QOQ로 감소하게 되면 또 계속 이게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약간 이제 옆으로 이제 네, 박스권에 회의,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QOQ로 지금 많이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폭이 적어져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1, 2, 3분기 쭉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예. 이번에 인텔도 그렇고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투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QOQ로 데이터 센터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그래서 주가도 약간은 조금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정확히 이제 그때랑도 똑같이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요즘 이렇게 데이터 처리 때문에 또 뜨거운 단어로 많이 나오는 게 그 네. 엣지 컴퓨팅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 DPU는 네. 이 엣지 컴퓨팅으로 가기 전에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엣지 컴퓨팅도 이 예.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분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DPU가 그 가기 전에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DPU를 누가 잡느냐가 네. 사실 엣지 컴퓨팅 생태계를 누가 구축하냐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PU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제 없던 시장이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이때 당시에 그 2016년대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에서 한 7% 내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최고의 매출이 뭐 40% 넘어가게 거의 1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DPU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DPU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DPU 관련한 제품 뭐 이런 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비슷한 제품들은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먼저 DPU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지금 시장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는 스마트 닉이라고 그래갖고 보통 NIC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커넥터라고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 하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거기에 스마트를 붙여서 예. 조금 이제 좀 빠르게 네트워크를 관리해 주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스마트 닉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쪽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끄집어내거나 이동시키는 스마트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DPU는 이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있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가속기 개념까지 그리고 보안까지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GPU 칩이나 뭐 CPU 칩 이게 하나가 아니라요. 그 안에 ARM 기반 뭐 CPU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닉이라든지 아니면 또 DRAM 쪽, GPU 쪽 이게 다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이게 산별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시스템인 개념으로 최근에 좀 부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사실은 과거 몇 군데는 이제 사용을 하고 이게 통일이 안 됐어요. 데이터 단어 자체가. 네. 근데 올해 하반기 때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DPU라는 단어를 공개 석상에서 키노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GTC 컨퍼런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에 인수했던 멜라녹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제품을 실적으로 좀 이제 약간 런치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마벨 같은 경우도 이제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DPU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자이닝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갑자기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업체들이 결국 이 네트워크를 가장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연결이라는 게 결국 엣지 컴퓨팅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초기의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이제 큰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넘어갔을 때 네. 인텔이 이쪽 시장을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 그 가속기를 잡으면서 이쪽에 성장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이쪽을 선점하는 업체가 엣지 컴퓨팅을 선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처럼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네. 이 DPU 얘기가 여러 가지 칩셋들이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네. 야 속도 엄청 빨라지겠구나 네,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5G 기반에 맞는 진짜 반도체 칩셋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네네. 큽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제일 그러면 좀 주목해야 될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엔비디아의 ARM 인수 네. 이걸 좀 또 꼽고 계세요. 이건 사실 이제 그 가기 전에 제가 예. 이제 조금 차트 하나를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하나 띄울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M&A와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의 그림을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멜라녹스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DPU 쪽 개념을 이제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자이닝스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 닉 그리고 이제 스마트 드라이브 쪽으로 좀 가속을 하면서 AMD 합쳐서 이쪽 DPU 시장을 좀 공략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마벨 같은 경우는 워낙 국내에서는 이제 컨트롤 IC 쪽으로 많이 유명을 한데 네. 스토리지 쪽 그리고 이제 인파일을 통해서 광통신까지 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합쳐서 DPU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브로드컴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이미 제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작년에 멜라녹스를 끝냈어요 인수를. 그래서 이미 이제 제품의 기본 그런 틀을 잡고 소프트웨어 스택부터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ARM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의 CPU 영역까지 결국은 ARM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CPU 쪽 가속기 부분, DPU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다 엔비디아가 수직 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산을 엔비디아가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엣지 컴퓨팅 시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핵심은 모바일 기기들과의 연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모바일 기기들 대부분 다 ARM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ARM이 작년 한 해 동안 그 라이센스를 판매했던 기기들의 개수가 220억 개예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가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 칩 CPU 자체를 ARM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 모바일 기기들과 호환성이 극대로 좋아집니다. 뭐 지금에 있는 X86 기반의 서버 칩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해요. 근데 서로 이제 다른 아키텍처, 다른 그 언어로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약간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에뮬레이터가 필요하거나 어떤 가상 화장실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성능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까지 암으로 돼버리면은 거의 완벽한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게 되면은 거의 엣지 컴퓨팅의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내년에 합병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서 제가 그냥 제 개인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 뭐 지자체와 뭐 부처에서 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할 마스터 플랜에 조금 네. 참여를 해줄 귀한 기회를 얻었어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용역 결론을 쓸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하루 아침에 사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에 CPU, GPU, FPGA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두 개 업체가 이 시장을 양분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워낙 장벽도 높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도 필요하고 이게 단기간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소프트웨어예요.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메모리 시장은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한 가지 그 PPT 중에서 하나 나왔던 게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진짜 개발하고 싶으면은 네 하드웨어를 개발해라.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핵심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네. 소프트웨어가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그래서 또 마저 얘기해 주시면요. 네, 뭐 사실 제가 뭐 DPU는 이 정도로 사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요. 네. 이 지금 업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것은 조만간 시장이 확실히 뭔가 다가왔다라는 시그널을 다 읽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 재밌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 그때 예. 약간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기억하시나요? 그때 예, 혹시? 예, 예. 그때 2015년도에 굉장히 네. 많은 M&A가 있었어요. 맞아요. NXP랑 뭐 예. 여러 업체들 뭐 브로드컴도 있었고 예. 굉장히 핫 딜들이 많이 났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시장이 더 커질 걸 알기 때문에 M&A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시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큰 시장이 오기 때문에 그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지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업체들 지금 뭐 지금 M&A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다 중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아. 사실 보통 이게 다 내년 말까지 걸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과연 중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가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누구가 어떤 업체건 간에 이게 예.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뭐 그 업체가 조금 더 이쪽에서 영향력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반도체 시장이 뭐 좀 공부 좀 해놨더니만 또 그 사이에 급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급변하는 흐름 우리 유용호 선임 연구원 때문에 네. 많이 또 배울 수 있게 돼서 오늘도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많이 네. 궁금했던 것들 중에서 오늘은 다 여쭤봤는데요. 네. 자, 좀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에도 대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예요. 예. 아니 거기도 돈 좀 벌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인수하는 거 하나 뭐 인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었고 저는 이제 충분히 뭐 인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수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있었어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네, 계속 네. 얘기는 나왔어요. 네. 그만큼 현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매물도 나왔던 이 업체들 거의 다 거론됐던 업체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 자이링스도 그랬었고 예. 뭐 NSP도 예전에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어쨌든 뭐 시장의 루머긴 하지만 네. 뭐 사실 합병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도 그만큼 일어나는 거는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생태계를 꾸리는 거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뭐 인수할 가능성 있겠죠. 아무래도. 예. 지금 이게 어쨌든 트렌드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 없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도체 분야는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인수합병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너지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생태계를 잘 끌어나가지 못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텔과 약간 그 알테라 같은 예.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알테라는 실질적으로 인텔한테 합병된 이후에 점유율 오히려 뺏겼어요. 자이링스한테.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양쪽 업체 다 중요합니다. 합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들 업체들이 또 자기네 어떤 그 시스템을 메인 스트림으로 잡기 위해서 네. 그다음 또 치킨 게임 같은 거 늘 있는 반도체 네. 시장에서 있는 또 분명 전개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DPU가 내년 그러니까 이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는 시점은 내년보다 내후년입니다. 지금 제가 타임라인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들의 M&A가 마무리된 시점이 내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완성 제품이 나오는 시점이 내후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은 네. 투자 시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킨 게임을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누가 승자인지 네. 볼 때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할까요? 아니면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은 이 스팀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오히려 이런 업체들보다는 네. 약간 이제 인프라 쪽 광통신 예. 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쪽이 오히려 낫다라고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지금 이 업체들은. 조금 약간 긴 호흡으로 내후년 이제 이때 왔으면 내가 이제 이런 걸 아니까 한번 누가 좀 잘하는지 좀 보자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론 우리 저기 유 연구원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 전반적으로는 알긴 하는데 가끔은요 네. 한번 저희 특집 같이 해가지고요 네. 정말 기초 용어부터 네.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아 이거는 조카에게도 설명해도 다 알 수 있게끔 네. 한 번씩 가끔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러세요? 그냥 이거를 너무 IT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예전부터 예. 10년 전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석을 보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시간 주시면 뭐 나중에 또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개인 톡으로 네. 저 궁금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3프로 분들 저 시청자 분들하고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더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